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차비 주포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 낙폭 과대주들 쪽으로 JP 신한항공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차비는 패턴대로 계속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리고 9월달, 10월달로 가면은 이차비는 주가가 항상 위에 도달해 있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예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HB 주포는 JP신한항공입니다. JP신한항공. 얘들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죠. JP신한 매수세가 단단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 위주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괜찮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 5년물이 좀 실망이죠. LPR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홍콩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은 0.1% 상승 중이죠. 시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 쪽으로 방향을 시각을 고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우리 증시가 오전에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 쪽에 지금 0.48% 상승, 코스닥 1.5% 상승 중입니다. 오늘 2차 전지도 좋고, 역시나 맥신 관련주가 이틀 연속으로 아주 강력하게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일본 증시도 0.6% 상승이죠. 자, 그런데 항셍 지수가 1.1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구 위안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중국 증시도 0.3%대, 0.5%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기대를 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증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다가 조금 숨고르기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질금 금리나 위안화가 약세다. 장중 환율 연고점 위험한다. 그래서 중국의 1년 만기 대출우대 금리는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기준 이 5년 만기죠. 근데 이 주담대 5년 만기가 LPR이 동결했죠.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중국 증시에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조금 오전에 아주 활기 띠던 움직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관망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나 발표 후에 연고점 부분까지 올랐다. 자, 이게 이제 질금 인하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의 전체 분위기인데, 오늘 대장 테마는 역시나 맥신 지속이죠. 자, 3대장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3대장만 상입니다. 휴비스 점상이고 코닉 상가 쳤죠. 흔들다가 나인텍 상치고, 자, 그러고 이제 아모센스가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1티어들 세 종목 대장, 그 다음에 2티어 아모센스가 28%까지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상한가에서 이제 안 풀리고 버텨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죠. 이 거래량을 많이 일으키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여전히 테마주 쪽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변이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대로 좀 움직였습니다. 어제는 시작은 좀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모습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11% 올라서서 잘 버티고 있는 또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부분은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였죠. 강세 보이고 나서
합병 이슈로 강세 보이고 나서 지금 계속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JPC는 자 얘들이 매도하면은 그냥 눌려지는 겁니다. 공매도를 쳐서 누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죠. 여기서 보여줬고 또 이렇게 이제 그냥 눌러버리겠다라고 얘들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2.5% 하락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1.7%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을 공략해서 헬스케어를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HIV는 상당히 괜찮죠.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 그냥 파동을 타고 있는 겁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라갈 때 되니까 올라가죠. JP하고 모건하고 신한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포들이 매수를 해서 올려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겁을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B그룹이 올라서면서 HB이노베이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차트가 아주 에너지를 아주 강력하게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판화진흥을 강세죠. 오늘 5% 강력하게 또 올라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자 생명과학도 좋습니다. 4%대 상승 21선을 돌파했죠. 아주 바닥권에서 쌍바닥 잡아주고 다시 바닥 잡고 올라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주로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속에 외인하고 기관이 1300억에 16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죠. 코스피 쪽에도 기관 280억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650억 매도지만 코스피 뭐 규모에 비해서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죠. 시장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내렸던 부분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강했던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인데 금요일날 강했던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금요일날 시장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아주 뭐 이 중국발 부동산 건과 또 미국의 이런 금리에 대한 이 매파적인 발언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들은 꽤 강했죠. 오늘은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반도체가 좀 약합니다. 대장인 한미 반도체는 계속 살아있죠.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다. 대장은 잘 죽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고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내리고 있긴 하지만 120선 언저리에서 양봉 3개 오늘도 양봉이 나오고 있죠. 돌아서겠다는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주들이 오늘 조금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자 지금 메이저들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게 STX입니다. STX. STX가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이죠. 2차전지 이 소재죠. 소재. 소재 부분인데 STX가 시총이 광산 개발로 본다면 금양보다 시총이 훨씬 낮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이 아주 지금 가속이 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윗골이 달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는 강한 세력이 붙어서 올려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2차전지 주들 오늘 강세죠. 2차전지 주들이 방향이 그래도 바닥을 좀 잡고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음양 하루에 한 번씩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이면 내일은 음봉이 나올 차례다. 이렇게 보시겠죠. 패턴대로 간다면
지금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2차전지 관련 주들도 주가가 조정이 꽤 많이 되었죠.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꽤 많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언급이 되었던 AI 관련 주들, 얘들은 오늘 힘을 못 쓰고 있죠. 맥신 관련 주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대장을 잡겠다 테마.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AI 관련 주들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오늘 뭐 엄청난 약세였는데, 약세 보이다가 저감에서 들어와서 다시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죠. 하한가 갔다가 또 올라섰다가 또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쪽은 도박장이 완전히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박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HB 그룹은 전반적으로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센스도 이제 좀 저감에서 들어오죠. 좀 내려간다 싶으니까 저감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은 공매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HB 3%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게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 주포 증권사들, 뭐 공매가 주포니까 얘들 보면은, 그래서 얘들이 매수에서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내려갔지만 다시 매수세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로 가면 갈수록 HB 그룹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